기자님께서 새해를 여는 신년사를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새해 시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해가 시작됐고요.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365일을 힘있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도 첫 시무를 시작하는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두 가지만 서로 다짐하고 좀 결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600여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시민들을 섬기고 만날 것인가에 대한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 다짐과 결의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우리 김포시 조직 공무원들이 먼저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세요. 서로 소통하고 뭐 팀에서 또 팀별로 또 과에서는 과별로 또 부서를 넘나드는 그러한 소통이야말로 조직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또 서로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이야 국장님들한테 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학습하고 스스로를 발전하기 위한 노력에 게을리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 학습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 박질 치듯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지금 책임지시고 우리 1600여 공직자들 교육 많이 시키시고요. 또 외국에 나가서 많이 벤치마킹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마도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절반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이 소모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것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민선 7기 6개월 시장을 하면서 이 민원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부담을 갖게 되더라고요. 첫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의 과중한 부분들을 더 덜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업무에서 챙겨내기 위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체의 그러한 좀 요인들을 초기에 좀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좀 업무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적극성을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만껏 게시판도 있고 소통 게시판도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또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한번 용기 내셔서 실명으로 한번 주세요. 그러한 소통 게시판에 내가 그동안 고민했고 구상했고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서 그것이 토론의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세현 노조위원장님 계시는데 뭐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복리 증진 그리고 또 조직의 소통 화합을 위해서 우리 유세현 우리 조합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민의 행복을 두 배로 올리고 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는 그 부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포시를 평가하고 공무원들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에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학습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과중한 민원 업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초기에 좀 정확한 행정 업무 원칙을 지켜서 민원의 요소들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좀 소통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2019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 첫날 1600억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김포시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해야 할 김포시 공직자로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지켜가는 청렴한 김포시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동료와 민원인을 더욱 존중하며 모든 행정에서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선다. 하나, 청탁을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의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잘못된 행정 관행을 근절하며 부당한 업무 지시, 부정한 업무 추진비 집행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적극 실천한다. 2019년 1월 2일 김포시 공직자 대표 복지과장 조남옥. 이상으로 2019년 시무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가 발정이에요.
감사합니다.